네, 내일은 스타킹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실 또 하실 분들입니다. KB증권 프라임 클럽 스쿼드의 김권진 부장, 헬름의 스타 하청완 본부장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지 앵커, 첫 주니까 우리 두분좀 소개해 주세요. 아, 두 분은 이미 스타킹 출연자분들이시라면 너무나 즐겁게 가장 강하지만 또 가장 재밌는 팀이거든요. 저도 수요일엔 유독 마음이 편합니다. 일단 저는 김권진 부장님이랑 그냥 눈만 마주쳐도 너무 웃겨요. 제가요? 네. 코미디언 아닌데요? 자꾸 저한테 이제 제 프로필 사진 보고 사이버 인간 아니냐고, 어디 있냐고 자꾸 뭐라 하시는데, 부장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 뭘 너무해요. 너무 예쁘다라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받아들이면 되죠. 아, 정말요? 실제 사이버 인간하고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하청완 본부장도 저와 아주 익숙하죠? 아, 그럼요. 소장님과는 또 방송을 또 상당 기간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또 즐겁게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스타킹에서 또 만나 뵈서 또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도 굉장히 좀 진지한 얘기들을 오랜 기간 좀 풀어나갔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스타킹에서 좀 가벼운 정보를 많이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무거운 정보로 들고 오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1등을 또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분 나오셨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어쨌거나 우리 한국 경제라든가 또 전체 주식시장의 화두 태영 건설 아니겠습니까? 자, 김권진 본부장. 아, 본부장 아니고 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스트 부장. 네. 김권진 저스트 부장. 네. 지금 태영 건설에 몰려드는 이런 투자. 네네. 어떻게 보세요? 아, 우선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 워크아웃 들어가 이 회사 망하는 거야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회사 아랫단에 있는 자회사들의 흐름을 보고 여기 아랫단에 있는 회사들이 워낙 가치가 좀 큰데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SBS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말고도 거의 뭐 시장에서는 지금 장부 가치가 거의 1조 7천억 가까이 되는 이런 회사도 있고요. 근데 그게 시장으로 나가면 최소 제가 알기로는 2조 이상, 3조까지도 바라보는 이런 회사들이 밑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구안을 내보였을 때 어떤 자구안을 내보였냐면 사실 조금 산업은행에서는 뭐야?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거야? 누가 열심히 하래? 잘해야지라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이번에 우선 한번 빠꾸를 먹을 거는 같습니다. 지금 빠꾸를 먹는다는 거는 일단은 한번 이거 통과는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진다. 저는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한 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렇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 아주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하청완 본부장 질문해볼까요?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하청완 본부장님은 오늘 또 이슈가 엄청 많이 나왔던 게 관련주들이 상한가 찍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태영건설과 TY홀딩스, SBS 그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SBS가 유력하긴 한데 사실 그게 매각이 안 되면 금방 또 빠질 거거든요. 근데 아까 앞서 말씀해주신 건 비상장 쪽에서 자산 가치가 높은 쪽을 본다면 제가 이제 공시로 또 열심히 찾아보니까 TY홀딩스가 조금 더 이제 관계사로서는 조금 더 공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트의 흐름이 어쨌든 태영건설과 TY홀딩스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굳이 투자한다면 TY홀딩스로 선택을 해보도록 그럼 우리 하청완 본부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결국 받아들여진다? 그게 1차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PF 이슈가 아마 이제 총선 이후에 터지지 않을까가 사실 우리의 기대였잖아요. 근데 이게 연초부터 터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무난하게 넘어가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요? 낙관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거예요, 혹시? 저는 안 합니다. 저는 태영건설 안 하고 SBS를 안 하고 진짜 누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도 그냥 TY홀딩스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TY홀딩스는 태영건설을 뭐 하더라도 오히려 괜찮고요.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SBS를 갖게 되니까 맞습니다. 한다면 TY홀딩스인데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저도 안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지 씨는 안할것안 같아요. 할죠. 근데 두 분을 한다. 두 분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안 해요. 저희는 안 하지만 두 분은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한국기 들어와도 되는 거니까. 저희도 굉장히 위험한 투자인데. 아니 꼭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우리는 그걸 고르겠다라는 그렇죠.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인생에 주식은 딱세 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선택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렇죠. 하고 실제로 오늘 두 분이 들고 온 종목은 좀 다른 궤적의 종목입니다.
체크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네. 오늘 종목은 어떻게 될지 스탁 요정 나와주시죠. 혜린 씨 나와주세요. 네, 스탁 요정의 이혜린입니다. 오늘 김권진 부장과 하창환 본부장의 오늘 1월 레이스 첫 종목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항공 우주 관련주 가지고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김권진 부장님, AP 위성 가지고 오셨는데 25.33%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창환 본부장님은 한국항공 우주 가지고 오셨는데요. 6.34% 큰 폭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먼저 김권진 부장님의 AP통신입니다. AP통신은 한국판 나사로 불리면서 국내 우주산업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인공위성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이미 세 가지 개발 수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우주 개발 투자 증가로 신규 수주가 더욱 확대될 거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오늘 25%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성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검증을 받았고요. 또 정부의 우주 개발 투자액이 2021년에는 7,300억 원에서 2027년에는 무려 1조 5천억 원으로 늘린 만큼 향후 여러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신규 수주 증가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인 두바이의 투라야의 위성 단말기 역시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김권진 부장님께 더욱 자세한 주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권진 부장님의 종목 AP위성입니다. AP위성. 네. 좀 관심이 좀 평소에도 있으셨나 봐요? 아, 네. 뭐 AP위성 제가 그 위성 제가 꿈은 뭐냐면 바로 우주를 여행해 보는 게 한번 저의 꿈입니다. 네. 그래서 어울려요, 부장님. 왜? 네. 예, 네. 하시죠. 네. 네. 꿈이다라는 네. 얘기를 해봅니다. 네. 실제 이 세계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둥둥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P위성이 뭐가 좋냐? 얘들이 하고 있는 업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얘들이 하는 게 위성통신 단말기, 그럼 위성 탑재체, 그리고 지상 장비 전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회사의 업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고 있냐면 완전히 위로 이렇게 업사이클이 위로 솟아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어주고 있는 데가 어디? 바로 이 정부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돈 있는 가장 돈 많은 분들 뭐예요? 일론 머스크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어디에 투자가 되고 있다? 지금 이제 우주에 지금 이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식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성장성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지금 현재 이 회사에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우즈베키스탄 쪽의 얘기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쪽에도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실제 가고 있는 데 자체가 지금 현재 위성에서 가장 큰 업체에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제 스타링크 그리고 아마존 같은 이런 너무나 전 우리가 친숙해져 있는 회사에 지금 현재 납품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 회사들이 뭐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궤도 위성들 지금 현재 지구를 감싸고 가장 좀 낮게 지금 현재 위성들을 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지금 현재 2030년까지만 가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이 말은 이 회사의 매출도 엄청나게 같이 늘어날 확률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정부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 정도밖에 지금 현재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기 시장에 한 10% 정도의 우리가 MS를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는 결국은 우리가 정부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 말은 계속해서 이쪽 구간에서 주가의 흐름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숫자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숫자의 흐름들이 좋아질 거고요. 뭐 흑자전환은 올해부터 아니 작년부터 됐고 그 후 뭐 앞으로가 훨씬 더 많은 기대가 되는 회사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지씨 네. 뭐 AP위성 궁금한 거 있을까요? AP위성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뭐가 많아요? 일단 저한테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어서 안 좋은 것부터 말해도 될까요? 매매하셨나요? 예전에 했었거든요. 누리호 발사 누리호. 때 했었는데 누리호가 그거는 네네. 제 첫 주식 시작이었어요. 아. 그래서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아. 네. 안 좋은 기억은 안 좋은 기억 계속 될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 수지
앵커님은 안 하시는 걸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좋아 보이는 게 계속 스타링크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그렇죠. 위성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또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네. 또 그 수혜주들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왜 굳이 AP 위성을 지금 거기에 핵심적인 부품을 계속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같이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여기를 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AP 위성에 대한 이런 흐름들 최근에 이런 여러분들이 수급을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야 내가 다 사줄게 나한테 와라는 이런 분위기밖에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들만 팔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은 열심히 매수. 사실 오늘 같은 시장 사실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저는 좀 궁금증이요. 네네. 항공 우주 산업 산업은 좋은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설명해 주실 때 네. 정부 투자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계 정부가 네네네. 올해만큼은 다 돈들이 없어요. 빚에 허덕되고 있다. 네네네. 투자할 돈이 없는데 왜 정부 투자를 호재라고 했어요? 정부가 뭐 계속해서 지금 예산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구체적인 숫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구체적인 네. 숫자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불과 한 달 정도에 전에 나왔던 리포트에서도 여기에 언급이 됐었었고요. 주가의 흐름은 아마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 산업만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네, 우주 산업 놓치지 않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고 우주 항공청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투자가 직접적으로 들어갈 아마도 거다. 우주 항공청 이제 다들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의 흐름들도 같이 궤적을 해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주시장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게 뭐 성장성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하채원 부장님, 네. 성장성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성장성 네, 동그라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AP 위성 같은 경우가 뭐 작년에 일단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그 공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이게 뭐 공급 계약 페이지를 이게 우리가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네. 이런 이제 종목명을 쳤을 때 단일 판매 공시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기업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 눌러 보시면 막 10%짜리의 그런 매출액 대비 작년 매출액 대비 10%짜리도 있지만 30%가 넘는 그런 계약 공시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하반기 시작해서 나온 공시만 해도 이따만큼 많은 걸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이 종목의 분기 보고서 보시면요. 네. 매출액이 작년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네. 성장성이 숫자로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거죠. 네. 수희 씨 정리해 주세요. 네. 뭐 전략 네 갈까요? 일단 지금 저한테 뇌리에 박혀 있는 게 아까는 네. 빠꾸라고 하시고 이따만큼이라고 하시니까 이따만큼 이만큼 네, 맞아요. 엄청나게 네.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호실적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장에서 또 급등을 했었는데 그럼 저희는 일단 목표가와 손절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목표가 손절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표가는 조금 뭐 내일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한 22,000원 정도로 얘기를 해드리겠고 내일 못 가겠네요. 22,000원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좀 작게 잡습니다. 오늘 좀 많이 급등을 해서 네. 한 15,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러분들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럼 김건진 부장님 AP 위성의 목표가는 22,000원, 손절 라인은 15,000원 짧게 잡아주셨고요. 그럼 저희는 매수를 할지 패스를 할지 한번 선택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아까 네. 부장님이 방송 시작 전에 둘 다 패스하면 어떡하지?라고 하셨는데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저는. 수지 씨는 왜 패스예요? 그것 때문에 패스? 그것도 있고 네. 재미와 또 오늘 너무 급등해서. 내일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저는 아까도 얘기한 그 부분입니다. 정부 투자가 올해만큼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수급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일단 저의 선택은 패스였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자, 다음 우리 하청환 본부장의 종목도 살펴봐야 되겠죠? 스탁 요정입니다. 혜린 나와주세요. 네, 이어서 하창원 본부장님의 한국항공우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방산 기업들이 수출액 약 18조 원을 달성하면서 명실상부 수출 역군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 한국항공우주가 4분기 호실적을 시작으로 호조가 지속될 것을 예상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사진에 보이는 이 전투기가 바로 그 FA-50인데요. 지난해 말까지 폴란드 FA-50에 대한 12대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해당 매출이 실적에 정상적으로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엔 말레이시아 이외에 해외 수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최소 3개 국가 이상의 수주가 가능할 걸로 보이면서 한국항공 우주를 방산주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하창완 본부장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창완 본부장님, 네. 약간 비슷하면서도 하여간 다르죠. 달라요. 네. 근데 약간 토의를 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는데 방산주의 거의 대장주격인 그렇죠. 예, 골라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군들의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바닥권에서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은근슬쩍 올라와 네.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안 움직이던 LIG 넥스원도 로봇 사업에 대한 그런 인수권으로 미국 진출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 또 급등을 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움직인 종목군들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한국 우주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고요. 앞서 이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지금 올해부터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산주들이 조금 주춤했었던 이유가 폴란드에서 2차 계약이 과연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상당히 있었는데 이거 이제 국채 매입으로 돌리면서 사실상 좀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수출입은행에서 이제 이런 한도가 걸려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이제 한 10조 이상 더 확대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가 계류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 이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방산 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또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방산에 대한 수출 총량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지역적인 부분이 상당히 확대가 된다라는 점과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그 이제 수주 지역에서의 확대가 일단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특히나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적어도 세계 지역 이상에서의 조단위 이상의 이런 좀 수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24년도의 수주 목표액이 4.5조인데 요거를 좀 초과해서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방산업 같은 경우 수주가 한 번씩 쌓이기 시작을 하면 이게 또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주가 딱 끊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서 점진적인 장부가의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수리용 같은 경우도 첫 수출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해당 모멘텀들이 추가적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금토에 사실 매도가 굉장히 강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 회사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닥권에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바닥권에서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좀 강하게 담아주는 네. 종목군들은 상당히 탄력도가 좋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수급적인 변동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만 매도를 계속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끌고 간다라는 것은 더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수급이 끊기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산업적으로 보시더라도 과거에 내수에 굉장히 치중이 되어 있었던 이런 방산 산업이 수출길이 확실히 열렸습니다. 2년 전부터 해서 네. 앞으로 사업권이 상당히 열릴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방산업 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가 연말부터 특히 계속해서 수주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좀 네. 많이 올라왔잖아요, 주가도. 그렇죠? 근데 왜 한국항공우주는 그동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못 갔던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폴란드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네. 상당히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조단이 막 계약이 막 나오다 보니까 그쪽이 좀 핫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게 한화 시스템이나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이 지금 대장 입니다. 보시면은 네. 주가의 흐름이 10월 달부터 상당히 좋았는데 이때 이제 2차 계약에서 일부 또 수주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이 있는 쪽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게 방산 쪽이 이슈만 터지면 주가가 최소 30% 이상씩 급등이 나온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다음 타겟이 뭐냐?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않았었던 이 종목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 던지고 싶어요. 네. 우리가 방산주가 꽤 되잖아요. 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또 종목도 있고 근데 방산주만 막 우리가 10개 추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미국에는 LM, 로키드 마틴도 있고 어쨌든 하나인데
왜 한국 항공우주예요? 사실 이제 방산업이 네. 한 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네. 실적 베이스로 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키높이를 맞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한국 항공우주가 못 갔었던 거는 해외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약했는데 이게 올해부터 터져 나오면서 그 4.5조라는 큰 규모의 수주가 이제 달성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 이제 모멘텀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관련된 이슈가 터져 나올 때마다 주가의 상승 트리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이 예. 당연히 더 빠르겠죠. 대장이고. 근데 그 관련된 이슈는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종목군들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모멘텀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소외됐었던 종목을 보시는 게 단기적인 상승을 노리시기에는 보다 더 안정적이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방산주 갖고 있는 분들은 네. 어떻게 할까요? 바꿔타요? 아니면 좀 걔를 더 이끌어가요? 저는 뭐 비중 확대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다. 이 한국우주로요? 네. 요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앞서 소개드렸던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각자의 방산주로 네, 그걸로 추가로 하셔도 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방산주가 있습니다. 방산주가 그 전에는 이렇게 해외 수주가 많기 전에는 약간 네. 지정학적 리스크나 뭔가 북한의 도발 이런 걸로 많이 올랐었잖아요. 테마 형식으로.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네. 빅텍이나 스펙코 이런 이제 테마성 종목군들이 움직였고요. 과거에 이런 좀 묵직한 종목군들이 어떻게 상승률이 나왔냐면은 국방부에서 이런 재정 정책에서 이제 규모가 얼마나 확대가 되느냐 그게 사실 상승의 트리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하단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네. 딱 정책이 나오면 그 금액에 딱 한정이 돼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변수가 된 게 수출길이 열리면 이게 지역만 확대가 되면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산주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변했다라고 네.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분명 파이랑 사이즈가 커진 건 맞습니다. 우리 네. 김권진 부장님. 네네네. 어떻게 한국 항공주. 네네네. 네. 다른 네. 생각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좋습니다. 왜죠? 제가 오늘 이쪽 섹터에 어떻게 보면 작은 주를 가져왔다라고 하면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좀 큰 걸 가져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앞에서 우리 소장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셨던 야, 정부 올해는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하셨는데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계속해서 예산을 늘리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5년 내에 우주 개발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겠고 2045년은 최소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증시 격언 중에도 어떤 격언이냐면요. 정부에 맞서지 마라. 정부가 간다 하면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미래 훨씬 더 밝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유치에 되어 있냐면 4만 7천 원대를 거의 바닥권으로 지금 현재 놓고 위쪽으로 쭉 뽑아주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예를 드렸던 시스템 같은 경우 위로 이미 신고가 부분에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거 네. 분명히 한국 항공 우주 같은 경우도 정부 점을 향해서 아마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모두 일종의 이 방산주들도 일종의 순환매를 돌 거다 그런 네, 이야기예요. 그렇죠. 키높이를 맞춘다. 네, 충분히 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사이가 좋은 수요일 팀은 신년에도 네. 이렇게 서로 오래 들어주셨네요. 항상 뭐 실적이 좋았잖아요. 실적 저희가 네. 그래가지고 항상 순위권에 계셨거든요. 네, 우리가 이거 끝나고 네. 이 수요일 팀은 네. 좀 룰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엑스를 한 번씩 의무적으로 들도록. 약간 우리가 와해를 한번 경고를 한번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의 일단 목표가와 손절가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목표가는 65,000원인데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게 주봉상에서 20주선에서 좀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제 20월선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65,000원으로 잡은 게 이전의 고점이 64,000원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이 이제 돌파가 되면은 약간의 좀 매물 부담이 나올 수가 있어요. 대신 이거 뚫으면 굉장히 세게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의 목표가를 65,000원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8,500원으로 잡았는데 사실상 이제 역별에서 정별로도 바뀌는 또 초입 부분이다 보니까 해당 라인을 좀 뚫어주는 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1선을 좀 중요한 손절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첫 달에 스타킹 처음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패스를 양쪽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그 달에 무려 97%인가요? 네. 기억이 나요? 네, 그럼요. 뭐죠?
그게 이제 SP 시스템즈라는 로봇, 이제 겐트리 로봇 관련된 회사였는데 그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AP 위성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역시 또 김건진 부장님 AP 위성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그러게요. 이 팀은 이따 손 좀 봐야 돼요. 끝나고 수지 씨 이따가 한번 합시다. 역시 사이가 너무 좋으신데요. 그러면 저희는 한국항공우주를 매수를 할지 패스를 할지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저는 이것도 패스예요. 아니에요. 아, 이게 괜찮은데 저도 이 방산주를 끝까지 포트에는 하나 정도는 담아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우리 한 달짜리 레이스잖아요. 네. 아, 거기에는 지금은 뛰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산은 저는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레이스를 한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 네,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이걸로. 레이스를 한다면 AP 위성 아니었나요? AP는 이거고요. 자, 그래서 안타깝다. 네, 그러나 선택은 저는 패스였다. 네. 저는 매수를 한 이유는 일단 골드만삭스가 K방산을 딱 픽을 했으니까 픽했습니다. 네, 저도 일단 픽을 한번 골드만삭스를 따라서 한번 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러면 오늘 좋은 종목 가져와 주신 하창환 본부장님과 김건진 부장님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정말 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두 분은 이렇게 또 수지 씨까지 보내드리고요. 프로그램 계속됩니다. M스타그램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